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했을까요? 주가가 떨어지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아, 30년을 내가 들고 갔으면, 1985년에 사가서 지금까지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다 넣는 게 나을까요? 아, 시장이 맨날 폭락하고 뭐 어떻게 되고 망할 것 같고, 그저 IMF가 오고 난리 쳐도, 그죠? 세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30년 전에 내가 사서, 예? 2085년에 사가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죠? 아니, 이게 9,993%, 거의 10,000% 갔어요, 10,000%. 그럼 10,000%면 도대체 지금 얼마요? 34년인가요? 34년에 10,000%.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자녀한테 오다가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몇 살인데요? 아이, 3살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 저축을 2천만 원까지 줄수 있잖아요. 2천만 원까지. 무상증여 2천만 원까지. 법을 위배하지 않은 한도에서 2천만 원을 사서 줬습니다. 주식에다 사놓고 그냥 저축해놓고, 에, 나될거 많아. 그럼 30년 후에 우리 아이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살이니까 33세잖아요. 33세에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여러분들은 주로 뭐를 하죠? 그죠? 뭐를 하죠? 애들 적금 분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애들 적금 분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왜 적금을 보여? 아, 주식에다 그냥 묻어놓으라니까요. 2천만 원 갖다가 10,000%니까 얼마요? 아, 우리 저기 어린 꼬마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아, 2천만 원을 저축해서 애들 은행에다 저기 저축해가지고 애 교육 자금으로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교육 자금 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 그냥 줘야 되겠다. 2천만 원을 물려줘야 되겠다. 얘가 30살 되면, 내가까지 그럼 33살 된 다음에 주지 뭐. 30년 전에 그런 10,000% 갔으면 도대체 2천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억 되는 건가요? 맞죠? 20억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생각을 저 모릅니다. 예, 2천만 원에 예, 10,000%니까. 잘 헷갈리네, 진짜. 얼마야? 저도 잘 몰라. 네, 하늘자리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시는 분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마 없을걸. 99.9% 없어. 그럼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동부 하이텍. 그죠? 손해보험 동부 DB 손해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돈 번다고 무지하게 뛰어댕기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그죠? DB 손해보험을 자, 1985년에 똑같이 얘도 뭐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나 수익 내줬을까?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지. 돈못 버는 기업을 동업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1985년에 사서 우리 아이한테 2천만 원을 그냥 묻어놨습니다. 에, 같이 그 교육보험 그런 거 들지 말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교육보험 대신 들어놨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는 33,934%입니다. 말도 안 돼. 에, 전문가님 정상인 맞 정상 얘기입니까? 정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유한양행보다 더 많이 벌어준 거잖아. 엄청나게 벌어줍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여기 뭐 IMF가 없었고 또뭐 시장이 뭐아뭐뭐 폭락을 해서 뭐 갔다가 99%가 75%가 77%가 빠지질 않나 IMF 때. 그래도 얘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2천만 원만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 오늘도 땅 사러 가야 돼. 그죠? 저거 아파트 사서 튀겨야 돼. 아니, 여기서서도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그냥 했었으면 자녀가 지금 떼돈 벌었지. 경제적 자유 그냥 누려버리잖아. 무슨 교육보험이 왜 필요해? 이게 바로 교육보험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박지은 선수 때문에 과거에,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건데요. 결정적인 원인이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원 FNB입니다. 2003년인가요? 이때 우연히 김지은 선수가, 골프 선수 아버지가 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신문에 토막 뉴스 요만하게 세 줄 나왔어, 세 줄. 한국경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줄로 김지은 아버지가 이 주식을 사더라. 그래서 그냥 사서 놔뒀더니 주가가 알아서요, 2000년도인가? 아, 순식간에 3개월이 지나도 이 300%가 나 있는 거예요. 야,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럼 얘가 만약에 2000년에 사갔고요. 그죠? 지금까지 만약에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이니까, 아이, 가슴이 이상하다, 말이. 2000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2000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그냥 올라갈 때 들고 왔으면 8,300%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00년에서 15년이네? 아니, 그럼 1년에 몇 프로 준 거야? 15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야, 정말 끔찍해. 예? 8,300% 나누기, 예? 15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뭐야, 이거. 예? 나누기, 15년. 그러면 1년에, 이게 뭐야, 이거. 예? 55%씩 준 건가요? 이대아 대표님 나타나셨네. 아, 그니까 제 말 듣고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해요, 왜. 예? 저 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8,300. 제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15년. 아니, 8,300%야. 아니, 교육보험 여기다가, 가만 있어봐. 우리 자녀 나중에 교육보험이나 하나 들자. 이해는 본전이잖아. 아,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교육보험 된다고 우리 자녀, 아, 2,000만 원만 그냥, 아, 1,000만 원만 교육보험 들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1,000만 원이. 8,000%면 8,300%면 얼마죠? 8억 3천이잖아요. 말도 안 돼. 1,000만 원이 8억 3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해? 에? 아, 그걸 알면 왜 안 하냐고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조카 녀석, 그 다음에 아들 녀석 이건 뭐고. 아, 좋은 주식 그냥 밥 먹듯이 사서 내비두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래요? 10,000원이 100,000원 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난리 났지. 뭐 7년 동안 보험 들어봤자. 가서 이게 또 보험 또 플래너 계시님은 또 아이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속상하니까 또 나 영업방해 한다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코코파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야 돼. 아니 여기다 그냥 1,000만 원만 담았는데 8억 3천이면 얼마나 좋냐. 자식한테는 집 하나 사주잖아. 아휴, 보험 다 끝나버리잖아. 애들 그냥 교육 간다고 그냥 100몇만 원씩 갖다 그냥 뭐 그죠? 영어학원 무슨 수학학원 이 다니면 그냥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씩 들어가고 그냥 저 그 150만 원씩 집어넣고 걔 애가 공부 잘하나 또? 게임한다고 난리쳤던 싸움지러 부모 애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저 중독 걸렸다고 또 대도서관하고 싸우대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서 그냥 애한테 물려주면 부자가 되는 거 뻔한데 이런 건 가입 안 하죠 그죠 세훈 아빠님 아 이런 데다 저축하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거다 그냥 보험에만 그냥 죽어라 들죠 보험은 뭘 들어야 돼요 보장성 보험
교육보험 그런 걸 드는 게 아니고 보장성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암이 걸린다든지 이게 병이 날까 봐. 그래서 노후 보장이 되니 그런 거는 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주식에다 저축해야 돼요. 예? 주식에다 저축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하고 오늘도 가만 있어봐. 우리 아이한테 돈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트레이더 해야 됩니다. 오늘 몇백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도 트레이드해서 애를 아니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지가 다 알아서 8억 3천 되는데 진짜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갖고 8억 3천 벌려면 언제 오래 얼마나 오래 걸리지? 그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범하는 실수는 매수한 주식이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할 때 본전이 오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홀라당 팔아버려. 그죠? 홀라당 팔아버리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주식을 매도하지 마라.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매도하라. 자신의 선택한 기업을 항상 주시하고 기업의 가치가 계속 좋다는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안 팔아도 된다. 맞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버리고 없잖아요. 장기 투자의 매력은, 장기 투자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투자 수익률의 80%는 투자 기간의 2%에 발생하는 거예요. 짭짤해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죠, 세훈 아빠. 아, 저게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짭짤해. 더전비전 미쳤어. 그죠? 야,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사놨더니 짭짤해.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유, 야, 진짜. 아, 여기서부터 투자했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얼마야, 이게. 에? 360%가 났어. 아니, 세훈 아빠님, 여기다 놓고 그냥 놔뒀더니 360%가 됐어. 아니, 그 500만 원이 얼마 된 거야? 난 계산은 제가 안할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주가가 안 가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둥, 뭐 뭐가 어떻게 돼서 뭐다 팔고 도망가는데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아, 좋은 주식 샀는데 왜 가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식 장기 투자의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80%는 투자 기간의 2%에 발생하니까. 아,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예, 보죠. 고용이. 아니, 이게 10년 동안 내가 2009년이나 2019년까지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일까?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지금까지 뭐 떨어지고 쇼하고 우린 그런 거잘 모릅니다. 자, 2979%입니다. 여기다 1000만 원 담았더니 3000%면 얼마예요? 3억이야. 아니, 1000만 원이 어떻게 3억이 됩니까? 은행에다가 무슨 7년 동안 적금을 두고 앉아 있어요? 바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허려면 안 해요. 이게 뭐예요? 퀀트 투자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계량 가치 투자. 자, 그러면 얘가 봐요.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장기 투자의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80%가 투자 기간의 2%에 발생한다. 삼양식품 저거 끊임없이 사라고 했잖아요. 삼양식품 사고 농심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우리 방송에서도. 삼양식품 사라. 지금도 괜찮다. 올라갔다 떨어져서 또 나간다. 아무 일도 없어. 얼마 났어요? 300% 가까이 났죠. 안 팔았잖아요. 농심은 어떻게 했어요? 농심은. 빵. 고꾸라졌네. 아이고, 어떡하냐, 농심.
아유, 20년 동안, 15년 동안, 15년 동안 들고 왔더니 지금도 꽝이야. 에휴, 그때 했으면, 그죠? 남의 머리는 시큰 깎아주고 본인은 안 해. 그죠? 세훈 아빠님도 남의 머리는 시큰 깎아주고, 에? 본인은 안 하니까 그게, 아, 그때 그냥 계속 10만 원씩만 헐게 될 걸.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냐? 한 번만 이걸 백테스트만 해봤어도 대박이 났을 텐데. 백테스트를 안 해봐. 제가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정배율로 상승하는 주가라면. 자, 그렇죠? 아까, 자, 또 얘기합니다. 주가가 정배율로 가는 주가라면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귀머거리 노새처럼 자기 갈 길을 시세에 순응하면서 강력 보유하라. 너무 약해가 얘기했나? 더 세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정배어로 가는 한 그냥 밀어붙여라 이 말이에요. 뭔 진단을 받아? 진단 받으면 다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 이격 나서 잘라야 됩니다. 조정 들어옵니다. 이격 나서 잘라야 됩니다. 조정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400%잖아. 그렇잖아요. 아, 정배어로 가는데 왜 자르냐고. 무슨 진단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고 또 템플턴 디리따 욕하는 사람 무지 나올 거야. 그죠? 전문가들도. 니 혼자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가장 쉽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게,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그것은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에요. 돈 버는 길은 가장 쉬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고 차트를 복잡하게 그리고 수많은 보조 차트 그리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무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을 돈을 벌수 없는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로 가장 단순한 길을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보조 차트를 깔고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보조부터 템플턴도 무진장 깔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자 아까 봤지만 동원 FNB가 돈을 잘 벌어서 그냥 과거에 사서 이렇게 묻어뒀습니다. 10년 동안. 뭐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묻었어요. 대박이잖아요. 무슨 기법이 뭐 필요해요? 가장 쉬운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는 건왜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는 기업 왜 그러냐? 기업이 왜 돈을 잘 버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이런 것을 배워서 내가 힘 있게, 용기 있게, 배짱 있게 들고 갈수 있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종목 진단 딱 받아봐요.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진단 받는 순간 뭐예요? 이격 났다고 빨리 팔라고 조정 들어온다고 자르라고 아우성 듣지. 가장 싫어하는 데는 어디예요? 증권회사지. 자주 시스템 매매로 팔고 사고 하세요.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팔고 살 때마다 수수료 떨어져야 내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시스템 매매로 팔고 사고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광고를 딱 때리는 거지. 뭐라고? 여러분이 수익률 대회. 수익률 대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대회에서 하나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으면 그 수익률에서 상 줄까요? 상안 줘요. 어떤 사람 상 주죠? 팔고 사서 수익 낸 사람만 주고 사가지고 수익 왕창 낸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따라가실래요? 비밀을 너무 많이 얘기했나?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템플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또. 그러니까 뭐 증권사한테는 저는 인기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당신 가고면 우리 기업 망해. 오지 마.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은 주식 거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다. 그죠? 자, 저평가된 기업. 자, YN텍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아직도 저평가라면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알아서 누가 벌어주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나는 동업분이 안 했기 때문에 동업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자, 세 종목, 코엔텍. 지금 얼마나 났을까요? 수익이, 코엔텍. 아이고, 전문가님. 아유, 너무 잘 가. 이때 산 건데요. 10월 달에. 아유, 전문가님. 코엔텍 너무 잘 가. 너무 잘 가. 아, 이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확대시키면 눈이 달라지죠. 이게 웬일이야, 이거. 10월 달에 산 건데. 2016년 10월 달부터. 같이 샀어요, 누구하고. YN텍, 인선이엔텍. 코엔텍만 제일 세게 나왔죠. 아니, 코엔텍 너무 잘 가. 전문가님,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뭐가 걱정이야.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이분은 몇 프로? 300%가 넘었지. 아니, 무슨 일 있어? 시장이 뭐 어떻게 됐대? 시장이 폭락해서 다 팔아야 된대? 누가 그런데?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지갈 길을 간다. 가는 놈은, 정배열에서 가는 놈은, 어떻게 알아? 코가 삐뚤어져도 가라! 가라! 그래,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요. 왜 잘러?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른다고? 그런 게 어딨어? 가는데.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가라. 우리 유령들의 자주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정배열 내서 가는 종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그럼 진짜로 유령들이 다 수기 써는 거 보면 다 그러죠. 아, 전문가님 배 터지게 먹으래. 내가 배 터지게 먹을 때 가야 돼. 가야 돼. 안 팔아. 아니, 이건 더전 비전도 저렇게 안 팔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인가요? 진짜 배 터지게 가네. 와이엔트, 코엔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야. 아직도 갈 길이? 가는데 안 판다. 코엘 패션, 가는데 안 판다. 진짜 부러워 죽겠네. 와이엔트. 누구는 또 아주 진하게 샀어. 전 말을 못해, 누군지. 우리는 갖다 여기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돈 갖다 집어서 전문가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얼마 샀길래? 여기다 갖다 만 주를 묻었대. 저도 깜짝 놀랐어. 더 사고 싶어요? 아유,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 이거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또 카카오 떨어뜨렸나? 아유. 자녀한테 이걸 사줬더니요. 그죠? 사줬더니, 이거 뭐야. 월급부터 더 많이 줘. 본인 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녀한테 사줬더니 아이 작은 아들 사달라고 난리 친대요. 큰 아들 사줬더니 그래갖고 큰 아들이 직장 갔다 와서 아니 뭐야 내 월급보다 막 하루에 내 월급부터 더 많이 생겨.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랬더니 실제로 그래서 작은 아들도 사달래. 작은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아들 사줬더니 작은 아들 사달라. 그래서 성인이 얼마요? 5천만 원까지잖아요. 증여.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사주면 뭐네 마음대로 가라. 그죠?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힘들어요. 뭐가. 쉽게 쉽게 가자니까. 그죠? 자녀한테 물려줘.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주식시장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언제나 발생하는 거다. 저조한 실적 발표난 폭락이 오면 오히려 인간은 본래 생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왜? 팔고 도망가니까. 이렇듯 불안과 비관의 상황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는데 전부 팔고 도망가니까 그 종목이 어떻게 해요? 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럴 때 백할머니라는 그저 개인 큰손이 80년대에 100억대 자산가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팔고 싶어서, 에? 아우성 칠 때, 그죠? 알았어.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고. 또, 너네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을 벌릴 때, 그죠?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주라. 그러면 돈 번다. 참 명언입니다. 전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야, 참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가 떨어지면 도망가느라 바쁘고, 주가 올라가면 사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 거꾸로 하니까. 맞아요? 본전 오면 이제 다시는 본전 안 올 것 같으니까 얼른 잘라버리고, 아, 본전 오면 더 사려니까 도망가. 그죠? 본전 오면 더 사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본전 오면 도망가. 시장이 또 아우성 치면 그냥 도망가느라 바빠. 야, 실컷 떨어서 이제 살 때 됐냐? 알았어, 슬슬 사볼까.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분할 매수한다. 두 번째, 분산 투자한다. 세 번째, 자금 관리. 이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 관리 원칙, 분산의 원칙, 그 다음에 뭐요? 분할 매수의 원칙. 세 가지가 여러분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잘 떨어진다, 잘 떨어져.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돈을 풀베팅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서 떨어지면 전전긍긍하고 위험하죠. 무섭잖아요. 자, 좋은 종목입니다. 알아서 떨어지기만 해라, 떨어지기만. 제발, 나 현금 있으니까 더살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휠라코리 하나도 3개월 동안 얼마 사냐 알아요? 기관, 외국인이 얼마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3개월 동안 휠라를 외국인이 얼마쯤 샀을까? 그냥 대강. 네?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죠. 얼마쯤 샀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이 3개월 동안, 자, 그죠? 3개월 동안 대충 얼마나 샀을까? 우리 유리원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충만 그냥. 자세히 다 일일이 계산 다안 하고 대충만 해요. 여러분은 얼마쯤 샀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올라갔을지, 왜 저렇게 많이 샀을지, 얼마나 샀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다. 외국인이 얼마나 샀을까? 제가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아, 여기 영미 보면서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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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줬다. 계속 보여주는데, 올라가는데 쳐다. 500원 건다 그래도 못 사. 얼마나 사줬을까요? 얼마나 맞히나 한번 보자. 추측. 여러분의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미국인이 3개월 동안 대충 몇 억이나 샀을까? 나는 계산해 본적 있다. 나는 해본 적,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죠? 해본 적 있다. 3번. 해본 적도 없다.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세훈아빠님 수두룩하지요. 그죠? 광고가. 광고가 수두룩하잖아. 당장 한번 들어가 봐봐요. 무슨 뭐 당장 내일 당장 날라갈 종목을 추천한다. 빨리 와라. 제이 뭐 엄청 많지요. 뭐 수두룩해요. 그죠? 여러분 어떡해요? 얼마나 샀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 위원들하고 그냥 추정만 했는데도 3개월 동안 최소한 2천억이 넘는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이게 세 달만 샀나? 무진장 샀지. 이게 세 달만 산 거예요, 이게. 그죠? 세 달만 샀냐고, 이게. 이게 뭐요? 3월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와.
1년이 넘게 샀어, 1년이 넘게. 그러면 돈이 얼마야? 조 단위로 들어갔겠지. 얘 여러분만 안 사잖아. 그걸 믿고 가라 그러면 그냥 이것만 조정, 제발 좀 사라 그러면 그냥 요거 조정하면 그냥 댕강 잘라버리고 모가지를, 그저 올라가면 또 조정하면 댕강 모가지를 잘리고 가보지를 못해. 저렇게 사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가보지를 못하니까 맨, 그죠? 오늘 급등 나가면 그것만 먹으려고 쫓아댕기고 아우성 치고 다 무진장 돈 벌어준다고.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400%를 내줬는데. 아니, 난 500만 원만 담고 400% 쓰면 얼마, 2천만 원 벌고 있잖아. 그 파트너님께 3천만 원 벌고 있잖아요. 자, 주가, 기업에,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저 주가는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기업의 인기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벤저민 그레엄도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종목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의 크기에 같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재료에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거다. 기업 가치 산정에서 가치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요?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빠질 거라면 수급이 돌아올까요? 다 도망가 버리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런 종목들을 누가 사요? 본전 심리가 강한 개인 투자자들은 죽어라 매수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한국전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비밀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천기, 뭐, 천기누설인가요? 예. 자, 보시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떨어졌습니다. 얘가 뭐 어떻게요?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까요? 그러면 실적이 부진하고 그죠?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기관 외국인은 그냥 죽을 똥살똥 팔아 제낍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요? 본전 찾으려고 죽을 똥살똥 사는 게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본전만 하면 자르는 거예요. 아니, 본전을 하려고 왜 주식을 하냐고. 봐봐요. 에? 개인들은 죽어라 샀죠. 기관 외국인은 죽어라 도망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모르는 개인들은, 아, 한국전력 좋은 기업이야, 좋은 기업이야. 그러니까 한국전력 사야 돼. 실적은 그냥 영업이익 적자가 6,300억이 한 분기에 나오는데, 그것도, 에? 아, 1분기면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1분기면 3월달이니까, 그죠? 에? 발표, 5월달 발표지만 1, 2, 3월이잖아요, 1, 2, 3월. 그럼 이게 겨울에서 보일러도 많이 떼고 그러는데, 전기사용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놈, 게뭐 어떻게 된게 전기세가?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때문에 손실이 났는지 여러분 분석해야 되잖아요. 사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원가가 그렇게 커졌나? 화력발전소는 다 뭘로 바꿨어요? 가스로 바꿨잖아요, 가스. 그죠? 원자재가 달러 갈라 올라가니까 또뭐 석탄값이 올라갔잖아요. 나 실적 부진이야. 실적 부진. 그러니까 템플턴이 유료원들. 절대로 사지 마요. 사면 안 됩니다. 예. 왜요? 문 대통령이 바꾸는 한, 돈안 드는 원자력발전소 한다! 그러면 그땐 사세요. 그 전까지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난또 한국전력 샀다가 지금 50% 손실 났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아, 한국전력도 추천받아보고 샀더니 코피 터졌습니다. 대번에 잃을 거잖아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재료에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한다. 우리가 단한 주를 구입할 때도 기업의 전체 가치를 고려해서 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회사를 여러분이 통째로 살 마음이 없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단한 주라도 사지 말라. 누가 그래요? 워런 버핏이잖아요. 기업으로 통째로 살 마음이 있으면 템플턴이 한국전력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등락하더라도 결국 기업에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평균 회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다닌 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개와 주인의 이론을 멋지게 얘기했죠. 주식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이 진리가 200년에 가까운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발 실제로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조급한 마음이 아 자기 앞서서 가서 빵빵 됐다고 세상에 나와서 망치로 남의 그냥 차를 갖다가 본네트를 다 깨버리질 않나. 아니 조급하지 않으면 되는데 에? 차 자랑하는지 갑자기 앞서가는 차를 갖다가 추월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가는 차를 추월해서 딱 가서 신호등에 제일 앞에 서겠다고 가서 탁, 에? 아우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차 자랑하냐? 아왜 이렇게 지가 날라봤자 거기뿐이 더 가냐고. 그런데 그냥 이리 추월 저리 추월해서 겨우 신호등 앞에 가서 딱 서. 그 뭐야 그게? 왜 이렇게 조급해? 자기 앞서간다고 쫓아가서 뭐죠? 에? 쫓아가서 사람을 두드려 패질 않나? 이게 조급한 회사,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조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단기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식의 가치보다는 손절매와 기술적 분석에 투자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 온통 장기 보유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으므로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도 되고 저평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더 멀리 올라간다. 왜? 사람의 심리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더 멀리 떨어진다. 너 떨어지냐? 난 죽었다. 빨리 도망가야지. 아유, 적자래. 또 팔아야지. 그러면 개인은 본전 찰라고 죽어나 삽니다. 기관하고 기근은 빨리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개인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또 사고 또 사고 따. 야, 올라가지만 제발 해주라. 본전만 오면 댕가당 자릅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은 또 올라갈 때는 그냥 주구장창 삽니다. 그죠? 아, 이거 올라갈 때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그냥 외국인은 그냥 주구장창 삽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꾸로만 투자라는 거죠. 돈벌수 없는 방법만 쫓아댕기더라.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 차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는가 아닌가일 뿐이다. 맞죠? 맞잖아요. 세 가지 원칙. 에? 분산의 원칙. 그죠? 분할 매수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의 원칙. 왜안 지키는 거죠? 아, 분할, 요?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세 번째 뭐요? 자금 관리의 원칙. 여러분이 이거 지켰냐, 이거요? 나 지켰습니다. 1번. 못 지켰습니다. 2번. 세 가지 3원칙을 보자. 주식시장의 3원칙이 뭐냐? 자, 물론 템플턴의 10원칙도 있지만, 첫 번째 뭐예요?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뭐예요? 분산의 원칙. 세 번째 뭐예요? 자금 관리 원칙. 이걸 했냐 이거예요? 아, 비중의 원칙 지키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잘 가는 좋은 종목은 또 50만 원만 사, 50만 원만. 한 주를 사, 한 주.
그죠? 또 분산의 원칙. 계좌를 분산을 했더니 아주 몰빵해. 꼭 주식 공부 안한 사람일수록 몰빵하죠. 세 번째, 자금 관리 원칙. 내가 돈을 일부 보유하라 그랬잖아. 현금은 뭐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다. 아, 있는 대로 다이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자,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1번. 난못 지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왜 이런 3원칙이 있을까? 난 지킵니다. 1번. 못 지킵니다. 2번.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왜 이게 있을까? 조금씩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남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지킨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뭐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여러분은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황금 자금 관리만 지켰어요. 그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지.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맨날 차트로만 백날 하면 뭐해. 그죠? 차트가 모든 걸다 말해준다면 재무 분석이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세 가지 기본 원칙 있죠. 또, 여기 3원칙이 있듯이 세 가지 분석하는 증권 분석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차트 분석. 세 번째, 뭐예요? 재무 분석.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 차트 분석, 두 번째 재무 분석, 세 번째 심리 분석. 자, 세 가지 중에. 이게 전부라 그러면 얘할 필요도 없고 얘도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재무 분석이 필요 없다.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럼 뭐라 있어요? 로사님, 어서 오세요. 그냥 차트 분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돈다 무지하게 벌었을까요? 왜 상장 폐지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요? 재무 분석, 차트를 보고 재무 분석을 하고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언제 살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 샀을 때 심리 분석으로 강력하게 볼수 있는 마음 훈련이 가져야 어떻게 이렇게 고형처럼 들고 가서 수천 프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서는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갑니까? 똑같이 추천해도 같은 사람 똑같이 수명이 그저 제 방에서 똑같은 사람 똑같이 추천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잘라버린 이유는 뭘까요? 그죠? 뭘까요?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인 마음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그죠? 반쪽짜리가 아니라 차트 분석만 하면, 그죠? 차트 분석만 하면 부실 종목을 걸러낼 수 없고, 재무 분석만 하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고, 세 번째, 심리 분석을 하면 들고 좋은 종목이 갈때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전문가들이 또 우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볼 필요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볼 필요 없다. 아, 기업의 뭐 실적이 좀안 좋아서 그건 사면 그러면. 아, 그런 거볼 필요 없어. 그냥 차트로만 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여러분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캔슬링과 차트 기법을 어떻게 해요? 퓨전, 융합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한 다시 올라가더라. 아유, 전문가님 이때 추천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버릴까요? 왜 버려? 손절매 안 해도 돼. 또 올라가. 걱정하지 마. 지금은 이렇게 수익 났어. 아, 전문가 요즘 산 사람들은 신나지. 옛날 산 사람들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건 또 나가잖아요. 뭐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얘는 탑스. 아, 또 올라가네. 얘는. 시장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는데. 아,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야?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얘도 우리 이런 적 없어. 뭐하니 여기서 샀는데 아 속상해요. 떨어졌고 버릴까요? 아니요. 저 여기서 추가 매수했거든요. 추가 매수. 우리 지금 유료는 와 계시니까 추가 매수. 아 우리 손 괜찮. 돈잘 벌어. 아니 안 팔어. 안 팔어. 우리 손. 내가 왜 팔어? 그죠? 안 팔고 더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더 사가지고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그죠? 수익을 평균 낙가가 내려오니까 수익 깔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주가가 갈 때. 그게 뭐예요? 가치를 평가해 본다.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기업을 믿을 수가 있더라. 리노공업도 봐요. 아유, 전문가님 갔다가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또 올라갔어. 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장기적으로 평균 회귀에 따라서 주가는 제 가치를 알아서 믿고 따라와 주더라. 따라서 돈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 시장 폭락, 난 아는 바 없어. 뭡니까? 아유, 전문가님, 죽을 맛이야. 샀다가 수익 엄청 줬다가 떨어졌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전문가님, 이거 살까요? 또 사. 괜찮으니까. 좋은 종목이다.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올라갔네. 역사적 고점까지 넘어갔네. 이야, 참.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다도 다 녹았어. 부실 종목은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저기로 도망가죠. 어우, 상장 폐지. 한진해운. 넥솔론. IE. CNS 자산관리. 포스코 캠텍, 아니 포스코 플랜텍, 플렉스콤. 아휴, 전부 다 뭐요? 상장 폐지. 좋은 종목 사면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자기 가치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어이, 뭐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더욱 살려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강화시켜서 명인으로 명성을 받진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자신만의 투자 특성과 강점을 개발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쉬울 것 같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킨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추천 주나 주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추천 주나 주세요. 한발 물러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은 많은 비법을 찾아다 댕기려고 찾아 댕겨요. 수많은 비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21선 기법, 61선 기법, 121선 차트만 하더라도. 그죠? 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무지하게 많고. 5일선 매매 기법, 22선 매매 기법,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것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무수한 보조지표를 깔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게 딱딱 맞을 것 같아서 그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떼돈을 벗지 못하고 오비브를 만들었던 그랜빌도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비브를 만드는 그랜빌도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다 맞을 것 같으면
그죠? 그 말은 보조지표. 그야말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며. 왜요? 이평선을 갖고 보조지표를 만든 게 누구예요? MACD. 탄력성을 갖고 보조지표 만든 게또 뭐예요? 스토캐스틱. 결국은 뭐요? 다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 뿐이 없잖아요. 다 그거의 아류에 불과하다. 아류. 그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이.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를, 그죠? 정말 여러분이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가서 한번 명인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그 많은 기법이 나와 있는데, 뭐를 봐야 됩니까? 아니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묻어두면 이기는 거야. 이 얘기뿐이 할게 없을 거요. 아마, 그죠? 어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펀드 매니저한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주식을 그냥 밥 먹듯이 사서 그냥 들고 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무슨 차트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할 거요. 돈 버는 기업을 사서 밥 먹듯이 사서 묻어둬. 그러면 돈 번다니까. 그러니까 만 원이 100만 원 간다고 사서 묻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직원들 맨날 모여서 차트 기법이었다고 이런 거 연구하나요? 오늘도 가서 기업 탐방에서 잘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잘돈 벌고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더 사야 되겠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사지. 그러면 그 집행해서 돈을 더 사고 있었더니 알아서 큰 수익을 주더라. 이것이 누가 하는 방법일 거예요. 안 봐도 뭐다? 비디오다. 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빨리 습득했으면 좋긴 하지만 딱 며칠 지나서 한 달이 지나면 싸그리 까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망각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님 배웠는데 시스템 매매를 배웠는데 아 지나고 나면 또 홀라당 까먹어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숙지하고 반복하면 자기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니네들 저기 김연아가 엉덩방아를 몇 번쯤 쪘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아, 100번이요. 야, 그러면, 엿장수가, 그러면, 저기, 가위질을 1분에 몇번 할까? 10번이요. 이리죠. 야, 엿장수 마음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엿장수가 마음이지, 그렇지. 아, 근데 그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럼 김연아가 최소한, 그죠? 거울을 보고, 그죠? 밑에다 매트를 깔고 점프 훈련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바퀴 반을 돌고 뭐세 바퀴를 돌 때까지 그러면 그게 안 넘어질까요? 아마 꼬리뼈를 다칠 때까지 넘어졌으니까 아마 3,000번은 뛰지 않았을까? 엔 추측이다. 그죠? 거의 어려서부터 거의 30살이 가까울 때까지 점프를 했으니까 엉덩방아를 아마 3,000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죠?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저 최고의 저기가 되는 거 아니겠나. 이게 뭐예요?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가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 3시간씩 노력했을 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6년이라고 그러던가요?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식 투자가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했나요? 나 열심히 책 보고 있는다. 주식책을 보고 있습니다. 1번.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죠? 우리 의원도 저보고 그럽니다. 전문가님, 나 공부하기 싫어요. 나 자녀한테나 공부시키고 저는 그냥 전문가님 추천해 주는 거나 살래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1번. 나 공부 안 합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책 절대로 안 봅니다. 2번. 부끄러운가요? 그래서
책을 한권 읽는 사람은 책을 두권 읽는 사람의 지배를 당한다. 그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당연히 투자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읽어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은 적은 수익을 챙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더 상승을 기다리다가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저기도 유료원도 이걸 사들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이걸 팔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예? 기업의 가치가 16배가 날라왔어요. 여기서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빨리 파시죠. 아, 팔아요? 아, 전문가님 뉴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전문가가 뭐 좋다고, 뭐, 앞으로 뭐, 어쩌고. 아,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생각을 해봐라. 이 기업의 가치가 무려 16배가 나갔는데. 자기 가치에 16배가 나는데 거기다 무슨 욕심을 버리냐? 빨리 잘러. 그랬더니 잘러요? 아유, 저 전문가님 더 좋은 일이 있다는데 안 잘릴래요? 안 잘라요? 잘라요. 그랬더니 아, 제 방에 진짜로 들고 왔다니까요. 아니, 얼마 간다는 말에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속는 거예요? 아, 그걸 알면 본인이 사지. 그렇잖아요. 아니, 100만 원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냐고. 그걸 알면 점쟁이라는 게 낫지. 아, 100만 원 갑니다. 이거는 1000만 원 갑니다. 이거는 700만 원 갑니다. 그럼 본인이 사도 떼돈 벌지, 뭘. 그죠? 투자자들한테 1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자그마치 16배가 갔는데, 16배 간 종목을 더 벌겠다고 여기서 가서 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지. 빨리 도망가. 잘랐습니다. 할수 없이 잘랐어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잘라. 어떻게 됐어, 지금? 죽었지. 아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어우, 진짜 잘 잘랐어. 안 잘랐으면 이게 뭐야? 50% 날라갔지. 50% 날라갔지. 아니, 100만 원 간다는 걸 어떻게 한 번, 지난번에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한 거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 간다는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주식 투자는 마음 사업이에요. 돈 종목을 선택했을 때 마음 사업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자신의 단점을 고친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인생도 풍부해지고 주식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안 속으려면, 얼마 간다는 말에 안 속으려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너무 많이 속아. 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고 투자 안 하죠. 옛날에요? 자, 그 종목을 해놨나? 자, 무슨 얘기냐면,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에, 이분이 이제, 저 전문가 이름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말에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저도 전문가지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6만 7천 원 갈, 7만 원까지 넘어갔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15만 원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5만 원 간다고. 아니, 여기서 얼마를 날라갔는지 생각을 해봐요. 이건 무려 1000%가, 120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예, 가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 1000%가 넘어와서 12배가 날라갔는데, 그러면 더블이 가면 15만 원 가면 12배가 아니라 24배가 가야 되는 거예요.
24배가 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가능성 제로. 자기 가치의 20배가 간 종목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샘이 18배가 갔고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가 20배가 나왔어요. 물론 제약주는 예외입니다. 특히 제약주가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은 20배도 갑니다. 그러나 보통 제조업들은 10배가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요? 자그마치 한번 볼까요? 더전 비전이 지금 얼마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팔라고 그런 거예요. 더전 비전이 지금 얼마요? PBR이 10.75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어떻게 PBR이 10.75가 나갑니까? 한샘이 18배가 갔어요. 그죠? 한미사이언스가 20배가 갔어요. 대한해운 옛날에 갈 때 12배가 갔어요. 주도주로 갈 때. 그 다음에 조광피혁이 12배. 그런데 그걸 다시 인터플렉스가 여러분이 이걸 여기서 얼마? 여기서 12배가 나갔는데 다시 따블이 가면 24배가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다 몰빵을 한 거예요. 외국 나가니까 3억 2,500을 몰빵을 해버렸어. 간도 크지. 얼마 간다는 말에, 15만 원 간다는 말에 여기다가 몰빵. 과거 2013년에 어디 오프라인에 갔는데 네이버 200만 원 간다고 사래. 200만 원 갔나요? 왜 사람들은 매일마다 간다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얼마 간다는 말은. 그걸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점쟁입니까? 그 고평가했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 근데 고민을 안 해. 그죠? 얼마 간다는 말이면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다 몰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세 가지 원칙을 안 지켰잖아. 비중의 원칙. 그죠? 그러니까 얼마 간다고 하니까 갔다가 몰빵하는 거잖아요. 3억 2,500을 몰빵했어.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저한테 와서 여기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얼마 남았어? 7,500도 안 남았습니다. 아휴, 참 큰일 났다. 그런데 이걸 또 3년 동안 참아서 여기까지 갈수 있었을까? 제가 볼땐 거의 못 가요. 지난번에 어버브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2만 5천 원 간다고 몰빵을 하라고 그랬대요. 한 2만 5천 원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뭐, 얼마 간다는 말이면 그냥 사람들은 전문가가 다 100% 점쟁이라고 생각하고 2만 5천 원 간다고 다 몰빵을 해서 1억을 몰빵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무너지니까 장대연봉 나오니까 무서워서 손절하고 천주만 들고 왔더라고, 제 방에.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몰빵하라고 그랬대요. 2만 5천 원 간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뭘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이 어긋났잖아요. 그죠?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비중의 원칙. 그죠?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 어긋났잖아. 어긋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고, 오래오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휴,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차트로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을 했다면 그 기업이 망했을까요? 에휴, 에이구, 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 이건 뭐예요? 사막 콘덴서. 아이고, 진짜, 이거 돈 진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우상향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떨어지는 두려움에 어떻게요? 큰 수익을 내다보지 못하고 제 방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우성 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어진다고 여기다 장대양봉 나가니까 몰빵을 했죠. 떨어지니까 안 잘라줬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참아봐라 좋은 종목이니까 또 간다. 못 참고 아우성 치다가 결국 이 수익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많아요. 그러면 손절매가 과연 정답일까? 손절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손절매는 손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딱딱 손절매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될것 같죠? 천만에요. 그럼 왜 손절매 안 하는 필리피션은 왜 있고 캠피션은 왜 있어요? 워런 버핏은 왜 손절매 안 할까? 손절매가 반드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야 돼. 그걸 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건 뭐예요? 보면 왜 똑같은 게 나왔지? 자, 유비코스 단기 조정을 이겨냈더니 어떻게 수익이 커졌잖아요. 투자자들은 이런 단기 조정만 들어와도 흔들려가지고 다 뒤에 큰 수익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죠? 투자금이 그럼 작다고 실패할까요? 천만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이 작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투자의 성공 여부는 투자 원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석 투자로 주식 시장에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액 투자에서 고수익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종잣돈이 커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훈이 아빠님이 얘기하는 6억은 소액인가요? 큰 액수인가요? 6억이 적은 액수예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한 종목에 대해 분산의 원칙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 원칙 중에서 분산의 원칙이 어긋났죠. 왜? 스마트폰 종목 한 업종에 다 담았으니까 분산의 원칙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어긋난 거예요? 비중의 원칙이 어긋났잖아요. 세 번째, 자금 관리의 원칙 어긋났잖아요. 왜 6억을 몰빵을 해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오로지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 다 담았더니 상패가 8종목이 났으면 말할 건뭐 있어요. 그러면서 6억이 8종목이 날라갔으니까 20종목 중에서 거의 50%가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3억은 깎아먹었네? 1억씩 담았다고 해도, 5천만 원씩 담았다고 해도 얼마야? 58샷이 4억이 날라간 건가? 아니야. 5천만 원씩이면 6억이면 얼마예요? 20종목이니까. 3천만 원씩. 에휴. 아, 그게 3억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야? 3억을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거다 그냥 있는 대로 막 비중 어겨서 몰빵을 해요. 세 가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또 기업 분석을 안 해주고 부실 종목이고 막 추천하는 거죠. 급등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요? 다 깡통 내는 거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을 너무 과대하게, 그죠? 장기간 수익을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투자 큰 원금이 크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적금을 붙듯이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야 돈을 왕창 투자해야 돈이 되고 작은 돈으로는 살게 없으니까 안 되지만, 주식시장은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돈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큰손들한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시간엔 투자하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유리원했던 자기 삼촌이 셀트리온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대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준다고,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에 1600만 원어치 주식을 줬대요. 자신 뭐 돈이 필요 없으니까 에이, 그까짓 거뭐 주식 묻어보겠다. 1600만 원이 여기 왔는데 4억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여기 16배 갔으니까 이제는 가치가 고평가됐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잘라야죠. 내려와서 가치가 다시 저평가될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또 우리 유리원 실제로 그죠? 사마콘데스에서 361만 원 갖고 2600만 원을 벌었고요. 2200만 원을. 또 아울러 또 삼천당 제약에다가 600만 원 사서 계좌 볼까요? 진짜로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사마콘덴서 얼마요 이거? 70주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요? 650만 원을 벌었어. 1000%가 넘었어. 말도 안 되잖아요. 더존 비전 있잖아요. 아직도 안 팔았을 거예요. 에? 240주 있잖아요. 780만 원인데 지금 얼마죠? 모르겠어요. 더존 비전 아까 봤지만. 이또안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64,300원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63,400원, 뭐 이거? 더 올라갔네? 그럼 한 800만이 넘게 벌고 있네? 안 팔았더라고요. 삼양시좀 팔았나? 안 팔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돈 벌고 가만히 있어요.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삼천당제는 또 얼마 팔았을까? 여기서 사가지고 600만 원 사서 지금 2천만 원 넘게 올라갔었죠? 예. 네. 지금 얼마요? 여기 보면 삼천당제요. 얼마요? 500주. 이게 얼마요? 17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뭐 저런 사람인데. 아, 장부가를 봐봐요. 12,000뿐이 안 돼요. 다 나와는요. 7,900원이에요. 자, 다 나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나와 더 나갔지요.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신고가에 또 나갔어. 얼마? 7,900원. 이야, 지. 몇 프로 난 거예요? 8,000원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 난 거예요? 팔았나요, 이분이요? 한 개도 안 팔았는데? 지금 얼마의 수익이요? 아이고야. 236%요. 아직도 가! 와, 지. 아직도 가지요. 근데 아직도 들고 있어. 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돈 버는 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돌아버리지 뭐. 돌아버렸더니 진짜 아유 뭐요 이게 4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더블을 벌었으니까 지금 뭐요 480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860만 원 벌고 있잖아요. 500주 사놓고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잘하는 분야에 투자해라. 잘 모르면 안 산다. 아이, 가만 있어봐. ELS 얼마 주는데요? 이자 6% 주니까. 아, 그랬더니, 그것만 벗으려고 그냥 3억 갖다 맡겨놨더니, 아주 지네들이, 낙인이 돼서, 이제 원금도 까먹고, 이자도 안 주고, 아주, 지네들은 환매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개인들은 기간 동안 환매도 못하고, ELS 샀다가, 나, 아주 돈다 잃었습니다. 그걸 누구를 위한 상품이다? 증권사를 위한 상품이다. 여러분을 위한 상품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알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과 관련된 기업부터 분석하고 투자할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직장 다니는데 거기 관련된 종목을 보니까, 가만 있어봐. 저 기업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분석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익이 창출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 내가 그저 뭐 전문가 얘기만 듣고, 가만 있어봐. 거기에서 뭐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가 나서 뭐 세포가 어떻게 돼서 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뭐 아는 걸 가면 되잖아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한 관심도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소중한 재산을 무책임하게 길거리에 내던진 것 같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자. 투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을 폭넓게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당신이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기업 분석 능력이 없다면 시가총액 1등부터 지금 아까 세훈이 아빠님 친구 스마트폰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종목으로 동일 비중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그렇죠? 깡통이 한 종목 났어도 아무 관계없이 자 100만원씩 전부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종목을 무작위로 동일 비중으로 똑같이 100만원씩 샀다. 돈 잃었을까요? 땄을까요? 틀림없이 돈을 벌었어요. 중소형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요. 에이, 정말이에요? 예. 네. 더 많이 벌어요. 자, 이거 뭘까요? 다 나와. 아까 봤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으면 된다. 오늘 지금 잘라 먹을 것은 내일 먹으면 더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잘라 먹는 건 뭐예요? 내일 먹을 것을 앞당겨 오늘 먹고 마는 거야. 무섭죠? 그렇잖아요. 내일 먹으면 될 걸 그걸 못 참아서 오늘 땡겨 먹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가 나오죠. 너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이거를 30분 동안 그죠? 30분 동안 안 먹으면 내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를 더 준다. 그랬더니 참을성이 있는 애가 있고 못 참고 먹어버리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더 멀리 가서 내일 더 부자가 되는데 빨리 오늘 땡겨 먹는 거야. 그럼 시중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앞으로 벌어질 소득을 미리 땡겨 쓴 거야. 그렇잖아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질 소득을 미리 땡겨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왜 신용카드를 자꾸만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죠? 내일 먹을 돈을 미리 땡겨 쓴 거예요. 매일 먹을 것을 오늘 먹어서 결코 내일 먹을 걸 오늘 먹어서 부자 되는 일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땡겨 쓰지 마요. 아유, 내일 먹으면 되잖아. 왜 오늘 꼭 먹어야 돼? 아, 가는 종목을 왜 잘라? 내일 먹으면 더 부자가 되는데. 그걸 오늘 먹겠다고 미리 땡겨 먹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지. 다 나와. 여기도 사가지고 지금 어유 250% 났네. 500만원 벌고 있네. 140만원이 뭐야 이거? 140만원이 360만원 벌고 있네. 팔았나요? 안 샀죠. 안 팔았잖아요. 에코마케팅 이 사람 들고 있네요. 지금 얼마나 갔을까요? 더 많이 벌었죠. 150만원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마 200만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안 팔았으니까. 와이엔트 다 들고 있죠. 아이고, 적은 돈이라고 안 벌리나요? 잘 벌리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다 나와도 안 팔고 250% 에코마케팅은 더 올라가서 지금 얼마예요? 131%가 아니라 아마 지금은 170% 이상 나왔을걸요. 최소한도 여기서 보냈으니까 에코마케팅이 여기서 100% 냈으니까 여기서 100% 냈으니까 여기서 지금 나간 게 얼마예요? 아유, 오늘 또 올라가네. 난리 났다.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내가 이거 샀거든요. 지금 뭐 61% 나갔으니 190%가 넘었네 이제. 아이고. 아, 전문가님 나 이거 샀거든요. 아, 전문가님 좋다고 그래서 그냥 샀어요. 아, 그 수익이 조금 났네. 참,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 먹을 것을 앞당겨 먹는 우를 범하지 말자. 그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또 이건 뭐예요? 네. 개인들은 그죠? 이것은 내일 먹힐 게 아니라 잘못된 기업을 매수했으니까 폭락으로 가는 거예요. 퀀트 투자를 강조했죠.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현명한 투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트 보고 부실 종목을 샀다가 아까 봐봐요. 뭐 세훈 아빠님이 자기 친구가 그죠? 재무 분석 안 하고 왕창 6억을 갖다 투자하니까 3억을 홀랑 까먹을 수밖에 없지. 좋은 종목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미리 땡겨 먹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벌어주더라.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결국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봐봐요, 이 사람들 이거. 이 종목이 어떤 것도 깡통날 종목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오늘 지금도 더 올라가. 얘도 더 올라가고, 얘도 더 올라가고, 미쳤구만.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기업 분석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시가총액을 1등부터 어떻게 알아? 골고루 그냥 동일 비중으로 그리고 잠을 자라.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안 잃을 가능성이 아마 99%예요. 그게 뭐다? 퀀트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 가지를 못해. 아니, 중소형주는 더 좋아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수없이 올렸기 때문에 퀀트 투자 시뮬레이션, 여러 종목 분석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것이 더 궁금한 것 같아. 자, 퀀트 투자 시뮬레이션 한 개만 볼까요? 이렇게 가도 여러분은 안 져요. 자, 시가총액 12종목을 시가총액 10등 종목을 그죠? 여러분이 난 잘 모릅니다. 삼성전자부터 예, 그 다음에 GS홈쇼핑까지 2006년 1월 2일 날 사서 똑같이 500만원 사서 지금까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까지 2011년, 2017년까지 와서 해보니까 이제 여기다 더 쓸 거예요. 그럼 얼마요? 평균이 639%입니다.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된 일을 벌린 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좋다. 400%만 났다. 그러자 이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예요. 수많은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겼나요?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도 여러분은 해볼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길게는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종목 진단 네, 12시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한번 올려보시죠. 아, 저거 난리 났네. 우리 유리원들 또. 그죠? 대덕이가 또 확 나가버렸네. 대덕전자. 아이고야. 대덕전자 신고가. 난리 났다. 어, FNF 들고 있었어요? 어, 대단. 아, 로사님 멋지십니다. 아니, 뭐, 그, 걱정을 해. 그렇게. 그죠? 뭐, 좋은 종목 들고 뭘 걱정을 해요. 아, 이거 좀 떨어져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글쎄, 이거 뭐, 특별히 악재가 없다면, 뭐, 아직도 가는 건데. 옷장사가 가잖아요. 그죠? 옷장사. 내일 만약에 매물대가 총괄해서